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제 재생 목록에 근육 부위별 운동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일단 우선 올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입니다. 가슴 상부 운동이고요. 예, 보조동근은 보조적으로 쓰이는 근육은 삼각근 앞쪽하고 삼두근, 팔 뒤쪽에 삼두근이 되겠습니다. 벤치 각도는 45도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45도 이상이 되게 되면 저항이 어디로? 어깨로 힘이 가게 되겠습니다. 자, 스탠스는 어깨 넓이보다 넓게, 방향을 수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치, 지면하고 수직이 되게끔 저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쇄골 약간 아래쪽 가슴 상부에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의 핵심은 뭐냐면 견갑골을 어떻게 하면 잘 고정하고 고립하느냐, 예, 그겁니다. 그렇죠. 일직선상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호흡은 내릴 때 들이마시고 올릴 때 내뱉고, 반복의 수는 15회 정도, 반복 세트 수는 1에서 3세트 정도, 초보자 수준입니다. 본인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자유롭게 세트 수나 반복 횟수를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트가 끝나고 꼭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허리 부담이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제 벗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캐폴라 리트랙션 했죠. 견갑골 고정하고 가슴 흉곽을 들어줘야 됩니다. 흉곽을 든 상태로 사실은 어깨 관절하고 팔꿈치만 움직이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다른 관절들은 움직이면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뺏고 들이마시고 피니시 포지션, 스타팅 포지션 다 쇄골 바로 아래쪽 가슴 상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전면입니다. 자, 스탠스 어깨 넓이보다 넓게. 자, 그립은 팔꿈치가 90도 되는 그립입니다. 스탠다드 그립이죠. 자, 가동 범위 어떻습니까? 쇄골 바로 아래쪽, 즉 다시 이야기하면 가슴 상부 쪽에 오도록 수직으로 이동을 합니다. 흉곽을 저렇게 잘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것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앉은 자세에서 골반을 잘 고정하고, 두 번째, 스캐플라를 잘 고정해야 된다. 가슴 운동할 때 앞쪽만 신경 쓰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뒤쪽이거든요. 네, 등부입니다. 스캐폴라 쪽, 견갑골 쪽. 자, 가동 범위 잘 보세요. 가슴 상부에서 상하 운동, 수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력은 어떻게? 항상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타겟을 하고자 하는 부위에 바벨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 자,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엉덩이 바짝 붙였죠. 자, 저 상태에서 어떻게 허리를 드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드는 겁니다. 가슴을 들므로 해서 허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들리는 거지. 저 상태에서 고립하는데, 그 고립할 때는 위쪽은 어떻게 턱을 당겨야 됩니다. 턱을 당겨서 스캐폴라를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고립하고, 아래쪽은 어디? 골반이 고정을 해야 됩니다. 저런 자세를 우리는 브릿지 자세라고 그래요. 브릿지 자세가 잘 유지가 되어야지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립, 미디움 그립 또는 스탠다드 그립 하시고, 스탠스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자, 견갑골 모으고 턱 당기고 저항 들었죠. 쇄골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그대로 밀어주면서 올리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호흡은 올릴 때 뱉고 내릴 때 들이마시고, 아주 무거운 무게로 할 때는 내릴 때 들이마시고 올릴 때 뱉는 저런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동작관에는 호흡이 되지 않아요. 그런 호흡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팔꿈치가 어깨보다 절대 높으면 안 됩니다. 어깨 다칩니다. 견관절에 손상이 옵니다.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다시 어떻게? 그렇지, 스트레칭. 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